캐논의 오토보이 텔레 6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. 네, 이 카메라는 일단 텔레 방식 카메라예요. 그러니까 줌 렌즈 방식이 아니라 렌즈 두 개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35mm와 60mm 각각 조리개 수치 3.5, 5.6. 그래서 35mm는 네, 와이드로 찍겠죠. 그 다음에 60mm는 텔레 방식으로, 그러니까 주밍.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하시고 셔터를 누르면 이 렌즈 덮개가 개방이 되면서 찍히는 구조예요. 일단 이렇게 줌으로 찍어보시면, 줌으로 찍어보시면 네, 이런 식으로 네, 튀어나왔죠. 그 다음에 얘로 와이드로 찍으면 네, 이렇게. 그래서 플래시가 터진 것 동시에 초점을 빨리 잡고 들어가는 그런 카메라예요. 그 다음에 이 위에 버튼을 보시면 필름 강제 감기 버튼이 있고, 그 다음에 셀프 타이머 버튼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플래시를 항상 켜게 하는 거, 이걸 누르고 찍으시면 되죠. 그 다음에 이거는 벌브 셔터인데 4초예요, 4초. 그러니까 야경 찍을 때 4초 동안 이걸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. 근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흔들리겠죠. 4초가 엄청 기니까.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뭐야 삼각대 같은 거 세워놓고 이걸 누르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, 고정이 됐죠. 4초 동안. 이게 4초 맞나? 어떡하네.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꺼지는 거고요. 네. 근데 이 카메라의 재밌는 점은 일단 더 데이터백이 있는데,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뭐 이런 건 모르겠어요.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. 눌러보시면 이렇게 유식하게 표시도 되고 이렇게 시간도 나오고 이렇게 되죠. 네. 데이터백 끄는 것도 되고.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얘네가 움직여요. 그럼 얘네는 이제 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날짜가 찍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0으로 돼 있고, 제가 여기 이제 필름실을 열어서 이 카메라는 이제 하프 카메라도 되고 여기 곱하기 X 이렇게 돼 있죠. 이걸 이렇게 이쪽으로 당기면 일반 프레임으로 촬영이 돼요.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하면, 당기면 두 배로 찍을 수 있겠죠. 이만큼 찍히는 거니까. 네, 이렇게 전환이 가능한 카메라예요. 일단 제가 필름을 한번 넣어볼게요. 필름을 하프 카메라인 상태에서 내가 이제 12장짜리 필름인데 이거를 쓰면 24장이 촬영이 되겠죠. 네, 필름은 이렇게 넣어주시고 쭉 빼서 여기 필름 위치까지 대부분 다 이런 식이죠. 네,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보시면 열심히 감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 표시가 뜨죠. 네, 하프 카메라 이 촬영 상태고 한 장이다. 그럼 찍으면 2로 넘어가겠죠.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바가 있다가 사라지는데 그건 이 날짜가 찍혔다는 거예요, 사진에. 네. 그래서 일반 아까 이제 그 곱하기 하프 카메라를 전환을 안 했다면 이 표시가 안 뜨고 그냥 네, 이렇게 촬영이 되겠죠. 네, 이런 식으로 되고. 필름을 이제 강제 감기를 한번 해볼게요. 강제 감기 버튼이 여기 있죠. 이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우렁찬 소리와 함께 필름을 감기 시작해서 이 소리가 끝나면 네,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 카메라니까 자동으로 감아주는데 중간에 이제 네, 강제로 필름을 감을 수도 있다는 점.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걸 안 쓰고 그냥 일반 풀프레임으로 찍고 싶다, 그때는 그냥 일반 촬영이 되겠죠. 그래서 렌즈 화각이 두 개라는 게 장점인데 거기에 더 재미가 추가가 됐죠. 이게 이제 하프 카메라도 사용할 수 있고. 그래서 이 모델이 그렇게 국내에 많은 건 아니에요, 사용자들이. 근데 보통 이제 하프 카메라는 펜 시리즈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펜은 사실 그 뭐지? 고정 초점 카메라 방식이니까. 네, 다시 한번 필름을 넣어볼게요. 고정 초점 방식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근접이나 약간 인물을 빨리 촬영할 수는 없는데, 네, 방금 그냥 하프 카메라가 아닌 풀 프레임 상태에서는
이 곱하기 2 표시가 없죠. 네, 이렇게 해서 열심히 네 촬영을 하시고 이 여러 재밌는 기능을 쓸 수도 있어요. 아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살짝 이렇게 금이가 있죠. 여기 보시면 틸트라고 돼 있어요. 이걸 이렇게 쭉 내려주시면 이 뭐 바닥에 세워놓을 때 이 약간 기울어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니까 살짝 올라가겠죠. 그렇게 해서 셀프 타이머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단체 촬영할 때 도움이 되겠죠. 네.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카메라예요. 네, 평상시에 이렇게 꺼주시면 되고요. 배터리는 CRP2가 아니라 2CR5가 들어가요. 그거는 이제 동전으로 여기를 열어주시고 빼서 교체를 해주시면 돼요.